표준은행 관련해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이번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표준은행 코딩 있죠? 대학원 과정의 코딩 쭉 내려와서 대학 과정을 지나서 대학원 코딩 실습 있죠? 대학원 코딩 실습에서 여기 있네요. 표준은행과 표준학회 여기서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권 강좌에서는 오늘 이번 에피소드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 에피소드이고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레저버와 그리고 익스체인지 레이트 우리 살펴볼 내용이에요. 써보시면은 여기 포린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요 포린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그러니까 국적화폐와 그리고 우리 표준화폐 간의 교환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당히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꽤 정교한 수학 공식이 들어와요. 그리고 레저버 부분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레저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국가들이 있어요. 미국이 1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82번이에요. 국가 번호가. 그리고 998번이 우즈베키스탄. 끝번호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194개 정도의 국가가 IMF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IMF 회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IMF로부터 재정 감사를 좀 받는다는 거죠. IMF가 제시하는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표준, 기준을 나름대로 좀 준수한다는 의미예요. 이들 국가의 통화로서 레저버를 구성합니다. 경제력 규모에 따라서 미국이 가장 많은 차지하게 되겠죠. 따라서 레저버에는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적통화보다도 가장 많을 거고 한국은 1.5% 정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0.2% 정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마중물이에요. 이게 마중물. 이렇게 해서 레저버가 구성이 되면 이게 이제 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제 1빌리언이 구성 조달이 되었다. 그러면 1빌리언이면 한국 이게 1조죠. 1.2조 좀 되겠구나. 1.2조인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니까 한국에서 약 150억 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목은 150억 정도가. 150억 원. 맞나? 1.5%니까 150억보다는 되겠네. 155억쯤 되겠네. 대략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될 겁니다. KRW. 그죠? KRW 이렇게 될 거고. 한국이 155억 원을 이 레저버에 넣게 되고, 그리고 각국이 자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자국 화폐를 담게 되는 거죠. 레저버. 그러므로 해서 한국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가서 한국 돈으로 지불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사람은 자국 화폐로 대금을 받게 되는 거고,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자국 화폐로, 그러니까 표준화폐죠. 우리 전자예권. 다들 전자예권을 사용한다고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모두 다 각국의 시민들이 전자예권을 사용한다고 상징을 한다면 전자예권을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는다 하더라도 자국의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지불되고 한국의 편의점 사장은 한국 원화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 일단 1조 원 전용 후에 이 표준은행 자본금이에요. 이게 표준은행 자본금, 은행 자본금이 되겠죠. 금융기관의 자본금 규정이 있잖아요. 인터넷 은행은 아마 한 1,500억 정도 될 거예요. 표준 인터넷 은행의 자본금 규정이. 다른 일반 은행은 한 3,000억쯤 될 거고. 어쨌거나 이 표준은행 자본금이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이 금액을 통해서 세계 각국들이 최소한도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본 것처럼 어느 국가의 어느 사람 어떤 시민들이든지 자국 화폐와 표준 화폐를 교환하게 되죠. 그죠? 교환하게 되면은 그 교환된 것이 이렇게 데모 갭 레저버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걸 레저버를 아무나 건드릴 수는 안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지금 대략 뭐 한 10개 남짓의 국가들을 샘플로 넣었는데 실은 여기에 194개 국가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아무나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갭 글로벌 스프리죠. 글로벌 스프레스만 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건드리는 메커니즘, 조작하는 메커니즘 따로 있어요. 그 부분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각국 화폐는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본 것처럼 자국 화폐와 표준 화폐 T1 간의 교환비에 따라서 교환하게 되고, 그 교환할 때마다 레저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저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국 좀 이따 샘플을 보겠습니다. 예제를 볼 거예요. 그리고 T2와 T3 화폐는 T1 화폐로서 그 가치가 프라이스를 디노시트 표시합니다. 그리고 T2 화폐와 T3 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전자유권 강제가 아니라 표준은행 표준 화폐 강제에서 연속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T2 화폐와 T3 화폐가 T1 화폐보다도 훨씬 더 재밌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부 피아트 크런시는 ABC 화폐와의 교환이 좀 제한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국적 화폐, 그죠? 베네수엘라 국적 화폐는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알비트러지 프라핏이라는 게 있어요. 알비트러지 프라핏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회 차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환율상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부조화, 불일치를 교묘하게 아주 눈치 빠르게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말 그대로 기회주의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알비트러지 프라핏이라고, 금융 용어입니다. 금융공학 용어예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도 준비를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금융공학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요거 코드와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 하죠. 그래서 포렉스 부분 말고, 포렉스는 상당히 복잡한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포렉스 요 교환비로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할 때 어디까지 했었나요? 홍길동의 계좌까지 우리 다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요 이전에 다 진행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끝난 부분에서 추가해서 이번에 갭 레저버입니다. 데모 갭 레저버에서 엘리어스 데모 갭 레저버 하고, 그리고 레저버 체인지 셋 구성을 하고, 그리고 요렇게 체인지된 부분, 체인지 이전에 체인지한 부분이 넣어져 이렇게 해서 체인지셋 구성하면 이전에 있었던 글의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BCT1이 디폴트 값 1000에서 1200에서 995로 바뀌었죠. 원인 만큼 삭감됐고, 반대로 한국 국적 통화인 KRW 화폐가 이만큼 6617.25원, 그죠? 이렇게 증감이 됐죠.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저브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인데, 이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저브는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한 사람만 건드릴 수가 있어요. 레저브, 그러니까 레저브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누가 조작하느냐니까 갭이에요. 갭 그 자체가 레저브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층 구조에서 이전에 봤던 계층 구조에서 글로벌 스프리 있잖아요. 글로벌 스프레에 할당되어 있는 갭만이 레저버의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갭은 어떻게 수치를 조정하느냐는 거죠. 갭은 기본적으로 엔티티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수프를 거치고, 스테이트 수프를 거치고, 네이션 수프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도착할 때마다 오픈 해시라고 하는 우리 알고리즘, 해싱 메커니즘이죠.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서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어떤 경우로 했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수풀에 속하는 두 엔티티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 뭐래요? 그 저기 현금의 증감이 여기서 제로로 수렴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엔티티와 이 엔티티 사이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현금 변동은 여기서 스테이트 수풀에서 다시 클리어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확인 단계를 다 거쳐서 글로벌 스프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다 도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스프레에 할당된 갭이 여기 있는 레저버의 데이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닌 데이터였지만, 요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주 엄밀한 메커니즘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단순하게 됐습니다만 상당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표준은행과의 어떤 흐름, 소통이 여기서 이 레저버, 여기서 다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긴 합니다만, 테이블이긴 합니다만, 이 테이블은 딱 하나만 있는 테이블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싱글톤입니다. 싱글톤 테이블이죠. 싱글톤 테이블이고,
월턴 테이블 있고 지금은 포스트그레스 그러니까 액토에 지금 담아두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용 코드는 포스트그레스가 아니라 레디스에서 이용하게 될 겁니다. 레디스로서 구성합니다. 레디스로 구성하는 메커니즘 등등도 지금이 아니라 표준 은행과 표준 앞에 코딩에서 사시하기 상세하게 설명을 또 진행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번에 걸쳐서 표준 은행의 동작 메커니즘과 기본적인 알고리즘, 표준 앞에의 어떤 동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 개념 등등을 살펴봤는데 아마 이 정도면 아마 중요한 코어 개념, 핵심 사상들은 거의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데이터들이 위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 도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엔티티에서부터 전 세계 수억 명의 엔티티, 수십억 명의 엔티티로부터 글로벌 스플로 데이터가 전달되어 나올 텐데 이것들이 절대로 위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될 수 있게끔 뭔가 기술적으로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부터 살펴볼 오픈 해시 메커니즘입니다.